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벌써 6시네요. 이제 천만 라디오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DJ라던데 DJ 아닙니다. DJ는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 또 이렇게 방송 시작하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파수 딱 맞춰 놓으세요. 예. 오늘도 한번 천회장이 한번 달려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바짝 한번 또 오늘 하루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응?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좀 주가가 좀 빠지고 뭐 지지부진하고 막 응? 거의 막 폭탄처럼 막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다살 방법이 있어. 응? 살 방법이 있습니다. 살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침체돼 있어. 침체돼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려야겠는데 사실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직시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걸 돌파를 해야 돼요. 응? 이 사실을 우리가 뭐 회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이 바닥에 들어왔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응? 이겨내야지. 도망가면 어쩔 수 없어. 도망가는 건뭐 내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도망가고 뭐 떠나고 뭐 탈출하는 것도 없어요. 전쟁터 나가서도 제대로 싸우려고 이렇게 뭔가 해야지. 자꾸 도망가려다 막총 맞아요. 잘못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 싸울 때는 진짜 죽기 살기 각오로 해가지고 싸워야 돼. 우리 이순신 장군,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도 생각나네. 응? 진짜 말 그대로. 하여튼, 우리가 막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질 생각을 하지 맙시다. 후퇴하는 순간은 그대로 이제 골로 갈 수도 있다. 응? 근데 정 힘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정 힘들면은 뭐 후퇴가 아니라 중단해도 됩니다. 중단도 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면서까지 투자는 금물이에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 하여튼 어제 참 아주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보니까 어제는 또 국제유가가 막 급등하다 보니까 아주 또 생쇼를 했죠. 또 여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격화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이 돼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위축이 됐고. 그리고 환율이 또 상승했어. 환율이 완전히 급등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220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계속 던지는 거야.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계속 던지더라. 그다음에 개인이 받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개인이 받긴 역부족이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한 62.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2651.31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 빠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단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도 한 1조 1850억 정도, 기관들이 한 96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한 2조 1100억 정도를 샀어요. 2조 1100원. 우리 개미들 뭐 없다 없다 하더라도 다 나와. 돈이 어디서, 뭐 장롱 밑에 다 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는데 없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제 좀 많이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1조 원 이상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이제 하락을 해요. 개인도 한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승에는 이제 좀 역부족이었어요. 개미들이 사기엔 좀 역부족이었다. 워낙 막 파는 그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약간 밀리는 것 같아요. 또 코스피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서방 국가의 에너지 제재 우려 때문에 그런지 경기 불안 심리가 약간 가중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약간 하방 압력을 받는 것 같아요. 하방.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 한 756.06, 764.06이죠. 764.06으로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아니, 잠시만요. 잘못했습니다. 764.06포인트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25,221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홍콩도 보니까 항생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3.4%나 빠졌어요. 홍콩 항생도. 이제 2만 1000대야, 2만 1000대. 응? 홍콩 항생지수가 2만 1153. 많이 빠졌습니다. 일본도 3만 찍었는데, 예전에 아무래도 벌써 2만 5000이니까 한 5000포인트 날아간 거죠. 일단 그 지난 주말에 그 토니 블링컨 그미 국무장관이 그 유럽의 국가들하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이제 밝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막 미치는 거야. 왔다 갔다 막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원자재 가격. 응? 이 변동성이 미친 듯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그 국제유가가 또 장중 배럴당 그 130달러까지 뛰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그런 가격 변동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딱 보니까 키발륨을 했더니 1800원 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싼 주유소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는 또 1900원까지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디 차 끌고 다니겠어요. 이제 걸어 다녀야지,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BMW 해야 돼, BMW. 어쩔 수 없어요. BMW 타고 다녀야 돼.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 타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아니면 워킹 걸어 다녀야 돼. 제가 참고로 또잘 걸어 다녀요. 뛰어다니고 항상 산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뛰어다니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죠. 여러분들도 잘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5km에서 한 10km 정도는 뛰어다녀야 돼요. 계속 운동 삼아서. 특히 나이 먹을수록 그 하체 쪽이 좀 튼튼해야 합니다. 상체보다는 하체 쪽으로. 하여튼 영국의 브렌트유가 그 5월 선물가가 현재 배럴당 129달러를 넘어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기름값이 아주 미친 듯이 올랐다.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해가지고 현재 글로벌 각국의 전체 CDS, 이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고, 현재 위험 자산 그 선호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어, 또. 선호심도 위축되고 있고. 이란의 그 핵합의 그 복원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전환된 것도 유가 급등의 원인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가 급등의 원인이다. 여기에 또 환율도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아까 제가 말했죠. 12.9원 정도 올라가지고 1227원이에요. 응? 1227원. 너무 비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강화됩니다. 안전지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죠. 달러. 이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어요. 달러 강세. 일단 외환시장에서 이제 유로화가 약세되고 달러 강세 구도가 약간 뚜렷하게 나타냈고요. 원달러 환율도 1220원대 이제 중반대를 넘어서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거야. 악재로. 그래서 하여튼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 보였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좀 시원하게 좀 올라주면 좋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힘내십시오.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남들이 산다고 해가지고 살 것도 없어요. 남들이 막 산다고 막 해가지고 거기 따라다닐 필요 없어. 내가 소신껏 하는 거야. 뭐 주가가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횡보하면 횡보하는 대로 사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원칙, 응? 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휘둘리면은 죽도밥도 안 되는 거야. 보면 죽도밥도 안 된다. 그리고 최대한 분할해라, 분할. 많이 사지 마세요. 분할 매수. 응? 막 쪼개서 사세요, 쪼개서. 내가 한 100개 살수 있으면은 하루에 뭐 한두 개만 사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막, 갑자기 주가 또 떨어졌어. 아, 괜찮다 싶어가지고 들어가긴 또 좋은데 너무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볼때 3월달은 조금 힘든 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랑 같이 한번 꾸준하게 한번 견디봅시다. 이겨봅시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